이미 한국의 물가 수준은 세계 수준의 그 웬만한 그 선진국 수준에 거의 유사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또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.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가서 뭐 만 원짜리가 많지 않아요, 옷도. 그런데 고급 이런 그저 뭐야 그 백화점 가면은 만 원짜리가 없어요. 뭐 15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가니까 그 서민들은 거기 가지를 못해. 왜? 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고 생활이 전체적으로 다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부터라도 저도 어플 하나 사고 싶어도 지금은 예,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. 뭐 사실은 뭐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는데 그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있는 거라도 아껴야 되고 지금 이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가 좋아져가지고 다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?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분수 효과라 그러잖아, 그죠?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사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분수 효과가 좋은지 낙수 효과가 좋은지.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이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, 효과들이. 이게 원래 검찰이 3년을 구형했잖아요. 구형된 대로 이제 3년이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1년이 돼 있는지는 이게 저도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. 뭐 1년이 뭐 요즘 갑질 그러는데 1년 구형이 좀 약하지 않았냐.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뭐 좀 봐주기 이게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반성문이 아닌 것 같고 이번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 어떤 그런 반성문은 온 국민이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지도층들이 좀 더 책임감 있고 노블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응당한 사회적 처벌 받았으니까 그걸로 또 충분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TV 보니까 1년에서 10년은 항로 변경은 뭐 집행유예 없이 1년에서 10년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법조인들은 조금 낮췄고 일반인들은 높였고 그래가지고 일반인이 맞겠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 갑질한 사람들이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되겠죠 많이.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 도덕성이나 그런 걸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단지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이 어느 수준인가 그런 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항로를 변경한다는 게 뭐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한 이제 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합당한 항로 변경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.